사무실에서만 일해온 사람입니다. 평생 사무실 의자에서만 일해야 하는 줄 알고 살다가 회사가 망하면서 실직을 당한 후 재취업 자리를 찾다 처음으로 생산직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. 의외로 진입장벽도 낮고 할만해 보이더라고요. 평택에 있는 회사 생산라인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일 자체는 정말 사람이 갈린다는 표현이 맞는 일이었어요. 내가 사람인지 기계 부품인지 구분이 안 가는 날들이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산다는 기분은 들어 좋더군요. 잠자리에 들면 퉁퉁 부은 다리가 쑤셔오고 아침이면 온몸이 두드려 맞은 듯 피곤한 날들이었지만 그래도 일평생 최저임금 받으며 일하던 사람이라 통장에 찍힌 급여를 보면 모든 고생이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. 저는 45세의 미혼모입니다. 이제 중1인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. 힘들고 지칠 때는 돈을 받으면 아들을 위해 뭘 해줄지 혼자 즐거운 상상을 하곤 합니다. 책상에 앉아 편하게 있으며 최저시급 받느니 열심히 일해서 더 큰 돈 버는 게 제게는 더 즐거워요. 생산직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. 도전할 만한 일입니다. 이번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처음으로 4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게 되었어요. 생전 처음으로 받아보는 큰 액수의 월급이라 놀라서 새벽에 혼자 울었습니다.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벌어 우리 아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습니다. 열심히 사는 거 참 신나는 일이네요.